네,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형제자매님들, 드디어 북토크 세러데이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은혜 받고 우리 지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제자가 되도록 오늘 말씀과 간증을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듯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돈하며 재정비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책을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작은 책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상병 씨의 순수함과 케크가드의 날카로움이 우리가 같이 겸비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이 대조적인 것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걸 대비시킨다는 게 뭐죠? 완전히 둘이 다른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죠. 이제 잠언서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 의인은 이렇고 의인이 아닌 사람은 이렇고 죽음은 이렇고 생명은 이렇고 그렇죠? 이 열심히 사는 개미와 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과 배짱이와 같이 레이지하고 한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전체가 소렌 키어크가드라는 어떤 천재죠. 철학, 실존 철학을 이 순수의 극치, 막판, 천상병 씨의 시를 읽어가면서 제가 중간에서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전번 책 북톡에서는 제가 저의 시의 세계, 그래서 A, B, C, D, E, F, G에서 들려지는 시, A, Audible, 근본을 다루는 시, B, basic, 투명한 시, clear, 정의를 내려주는 C, define, 격려해주는 C, E, encouraging, 느낌이 있는 시, F, feeling,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 G, God,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ntroduction도 못 끝냈네요. 이거 제 책 한 권으로 두세 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될 수 있으면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한 시는 뭡니까? 내 자신이 유리같이 투명해지면 읽는 자들이 자신을 들여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솔직하게 쓰고 진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본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고 그리고 냄새나는 것은 냄새난다고 써서 시를 읽는 자들로부터 경험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세계를 나누며 그 세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노력해본다. 투명의 추구의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시발점은 나는 누구가 아닌가를 전제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목사이고 시인이고 대학교수이다 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기 존재 자체인 양 소개한다. 자신 이름 뒤에 붙는 삶의 역할에 집착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존재가 아니라 역할과 지위에 더 큰 의미를 둔다. 한국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명함을 서로 나누며 갑과 을의 자리가 순식간에 결정된다. 전도사보단 목사가, 교사보단 교수가, 기자보단 시인이 더 갑인 양 서로 투명해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역할놀이의 가면을 자신의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와우! 압축돼 있죠. 압축돼 있는 글인데. 저는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좀 투명해질 수 있을까? 그냥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그냥 한 개인으로서, 석환이로서, 뭐 교수니, 뭐 선교사니. 여기 류시와 씨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류시와 글에 소개된 영성, 상담가 토머스 무어에 대한 예화를 여기서 나눈다. 토머스 무어가 강연을 하러 갔을 때 일이다.
강연 시작 전에 사회자가 그를 청중에게 소개하며 말했다. 저는 오늘의 강연자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는 예술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며 무언은 이 아니라는 정의를 들으면서 어쩐지 억울했다. 당시에 그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적어도 자신이 학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다. 사회자의 범상치 않은 소개가 현명하고 절대로 옳다고 무언은 생각했다. 자신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한 것이 그의 강연 주제였던 것이다. 자신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법. 내가 교수라는 것, 동일시하는 것에 그 교수라는 타이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저 사람은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하는 거에서 울컥했다, 화가 났다 라면서 아니지, 내가 지금 강연하는 내용이 그거였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는 예술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며 라는 부분에 많은 느낌이 있었다. 내 자신의 가면이 지적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어설프게 나는 예술가며 시인이며 학자라고 우기고 살았다. 나도 캄보디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적어도 내가 학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라는 한 가지로 규정되는 것을 부자유하게 여긴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뭐냐? 그거에 대해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 과거사인 I was가 아닌 지금 순간에 존재하는 I am that I am인 것 같다. 하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란 것 같다. 그는 모든 상황에 순간순간 변화되는 동사, verb이다. 그런 분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내가 목사, 교수, 신이라는 호칭을 나의 존재에 고정된 틀의 자아상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죽을 명사가 된다. verb가 noun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I am that I am. 그죠? 이 글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쓰고 있다. 며칠 동안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펠로쉽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목사, 교수, 시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사회가 지정한 가면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의 투명성이 우리의 관계를 순수하게 정화시킨다. 솔직한 얘기지만요. 이거 제가 썼지만 나도 이렇게 한국말로 쓸 수 있구나라고 다시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시를 쓸 때는 우리가 정화된, 깨끗한, 투명하게, 클리어한 데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시를 쓸 때 define, 정의를 내려주는 시. 그래서 제 시가 아니라 우리 천상병 씨의 시가 그렇고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복합적으로 마무리한 거죠. 시는 삶의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 왜 나는 사는가? 라는 질문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 정답을 제시해야 한다. 크고 어려운 과제만을 다루지 않아도 시인으로서의 섬세한 관찰을 통해 작고 천한 것들을 통해서도 삶의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의미는 사소한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시의 감칠맛이 아닌가. 그죠? 소확행, 소소한 것의 확실한 행복. 제가 계속해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소확행. 어휴, 소소한 것의 확실한 행복. 이런 것, 이것을 시인들은 이야기해야 되고 시인들은 정의를 내려준다. 김은 이를 소개합니다. 김은은 자신의 대비를 보며 이거 저것이 나로구나, 저것이 내 실존의 엑기스로구나 정의를 내리며 표현한다. 더럽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시인은 사랑을 자신의 실존의 엑기스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은 이제는 아름답나. 김훈 씨가 쓴 산문, 연필로 쓰기라는 문학 동네에서 나온 페이지 44페이지 나온 글입니다. 그가 똥을 얘기하면서 이 똥이 나의 실존의 엑기스로구나. 사실 사랑을 실존의 엑기스라는 거랑 똥을 실존의 엑기스, 둘 다 똑같은 것이다. 어떤 물체와 사건의 정의를 내린 것은 맞고 틀림, 그리고 더럽고 아름다운 차이가 아닌 것이다. 그 표현이 나로 하여금 악취를 느끼게 해도
그것이 실존의 엑기스라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의 정의는 하면서 제가 저희 시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그 류시와 씨의 글을 소개합니다. 예수가 장님과 귀머거리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냈지만 불평꾼을 치료했다는 일화는 어디에도 없다. 하면서 류시와 씨가 60억 개의 세상이라는 에세이에서 자신의 친구와 인도를 여행 중 한국에 자기 한국의 친구랑 한국에서 일본을 인도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여행 중 친구의 전염성이 강한 불평이 자신의 기쁨을 꺾어버려 계속 불평하는 그의 친구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그는 구름다리를 건너 맞은편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아무기차나 올라타고 그를 떠나버려 두 달 후에서 한국에서 만났다고 한다. 저는 류시아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류시아 씨 같은 용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미국의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를 저랑 캄보디아 같이 데리고 왔어. 근데 캄보디아에서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전염성이 높은 계속 있어요. 아유 그냥 눈만 뜨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는 짜증나는 존재들. PBS 아니죠 UPS 유난히 피곤한 사람 UPS들. 아 이 UPS들 쥐어. 그러니까 천상병 씨, 천상병이 된다. 율시와 씨가 이제 그런 친구랑 인도를 가다가 하도 짜증이 나니까 좀 기다려 그러고 친구가 가는 플랫폼 구름다리를 타고 저쪽 가면 어떻게 반대편으로 가자. 그리고 그 놈을 두 달 만에 한국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그 친구는 이제 완전히 율시와 씨랑 친구를 끊었겠죠. 그러나 나는 친구 하나 잃을 망정 저렇게 전염병이 심한 불평 불만자들이랑 여행 같이 안 한다라는 철칙이 괴물이죠. 네. 류시아는 자기는 멋있다고 썼지만 친구 입장이 돼봐요. 인도에서 인도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친구겠죠. 고아로 버려졌어. 나는 친구를 인도에 버려둘 수 있는 용기는 없다. 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정의가 뭐냐 말이죠. 예수 믿는 정의. 용감의 정의, 그죠? 불평불만의 정의, 이거를 시화하고 생활하는.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나는 아프리카 가나에 와 있다. 이 지역의 목회자들 리더십 강의를 있었고 3일 동안 호라는 도시에서 오 목사의 부흥 강의를 했다. 그 도시가 호였어요. 이름이 호. 그래서 오 came to Ho. 그래서 너무나 즐거웠고 가나는 영어가 official language입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영어로 다 부흥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 모임의 리더인 시퍼스, 시몬 박사의 호 도시를 구경하며 재미있는 간판들을 보았다. Glory Oil, Mighty Gas, Greater Grace Business, Emmanuel Enterprise, God's Love Appliance Store, God's Blessing Hair Salon, By His Grace Frozen Food Store, Jesus Palace Appliance. 뭐 그냥 그 동네가 온통 그냥 막 간판들이 다 그냥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뭐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임재의 어플라이언스 가게. 그래서 제가 온 동네가 완전 크리스찬들의 사업처 광고로 하고 있었고 시몬 박사 지적대로 정말 모든 동네 코너코너마다 교회가 서 있었다. 장로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의, 감리교, 네? 오순절 교회 등등.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숫자만큼이나 동네에 즐비하게 서 있는 모텔들로 서 있었다. 호텔 이름이 Work and Happiness Hotel이라는 것을 지나며 내가 너무 순진하게 물었다. 그런데 시몬 박사님, 아니 조그만 동네에 무슨 호텔이 이렇게 많아요? 나는 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It's all immoral hotel. 모두 다 부도덕한 호텔이죠. 하며 We have as many Christians in Ho, but not too many believers. 아주 간단명랑하게 자신의 도시의 영적 상태의 정의를 내려주었다. 그렇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글거리지만 믿는 자가 없다는 밤마다 빨간 십자가로 뒤집어 놓는 한국 강남에도 이러한 임모털 호텔로 가득 차 있는 강남 현실에 대한 같은 이야기인 것이다. 김우는 자신의 대변을 보며 저것이 나로구나 저것이 내 실존의 엑기스로구나 하며
정의를 내렸다고 앞부분에 나는 기록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실존의 액기스는 무엇인가? 주여, 똥이 되면 안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시를 써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 한 편을 읽어도 아, 3일은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천상병 씨의 시는 뭐 예, 읽으면 읽을수록 순수해지고 그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시의 encouraging, 격려해주는 시. 거기까지 갈 길이 없네. A, B, C, D, E, F, G인데 가겠습니다. 케크가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인 인간은 자신의 행복이 항상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며 밖에서 찾지만 마침내 내면을 돌아보고야 행복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류시아 씨가 불평불만하는 놈을 그냥 기차역에 놓고 도망간 것처럼, 그런 사람 있으면 도망가세요. 저는 와, 제가 한 번은 와, 정말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 아이고 정말 정말 괴로운 UPS, 유난히 피곤한 사람. 이제 뭐 친구니까 만났어. 거의 뭐 십몇 년을 같이 만났어요. 근데 하, 정말 만날 때마다 선호 가정이 만나면 계속 불평, 불만. 자기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 만났을 때 좀 화기애애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언제나 자기 얘기, 자기 불평, 자기 아픔, 자기 슬픔, 자기 남편에 대한 욕. 그래서 너무 정말 짜증나게 십몇 년을 버텨주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했는데, 네. 아, 이거 좀 슬픈 얘기지만 어느 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관계를 끊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끊었는데 뭐 그분이 끊었죠. 네.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제니와 저를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냐면 이제는 제니 사모와 오성교사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된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가 자꾸 도와달라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다. 제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관계를 끊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뭐 우리가 계속해서 식사 같이 하던 분들이니까 그분이 끊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번 놀라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기도문 보내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뭐 그렇게 뭐 얼마나 도왔다고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아는 사이에. 야, 근데 너무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사람. 저는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요. 저는 류시아 씨는 은혜를 모르니까. 예.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라 해서 만난 것뿐이에요. 근데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데 만나야 될까요? 아니, 됐다. Enough.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이제 끝난 지 한 1년쯤 지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남 속에 좀 누군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죠? 저는 오늘도 어저께도 어떤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자매가 긴 이메일을 써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저는 여자들을 1대1로 카운싱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전화가 되건 페이스타임이 되건 안 합니다. 여자 1대1은. 남자는 1대1 해요. 왜냐하면 자꾸 여자랑 만나서 1대1 대화 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죄짓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안 합니다. 제 policy, 맞고 틀림을 떠나서 제가 카운싱을 안 합니다. 여자를.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이메일로 받으면 제가 이거를 오픈리, 제가 밥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매가 어느 지인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저와 그의 부분이지만 이 좋은 시간을 이러한 어퍼티,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빼고 뭐 정확한 상황을 빼고 좀 제너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북톡을, 아니 저 밥톡이란 거에서 카운슬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죠.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도움이다. 근데 이 자매가 또 질문을 했어. 그래서 전번에 했을 때도 내가 이거를 저기 밥톡이란 거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또 질문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또 이메일이 왔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막 그 전날 너무 막 해가지고 드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데일리 복음, 매일 복음이라는 거에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가롯 유다에 대한 삶에 대해서 했더니 아,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군요. 아이고 가르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할렐루야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격려하고 그죠?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울 때 잔잔히 흐르는 미소를 짓게 하는 시가 써지기를 간구한다. 시를 읽고 더 자포자기해지고 더 한없이 슬퍼지게 하는 시는 그 시를 쓴 시인 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 현실을 거짓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격려되는 시를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의 시 동행이라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뭐 그걸 읽을 필요는 없겠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간혹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울 때 우리가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 우리를 격려해주는 시가 필요하다. 나의 시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즐기고 사랑을 하되 그것에 소유되지 말고 불행과 슬픔과 미움과 동행하기를 격려한다. 삶의 모든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랑스럽다고 현실을 거짓으로 말해주는 것이 좋은 시가 아닌 것이다. 아, 읽어주려야겠네요. 동행이라는 시. 동행. 행복을 누리되 소유되지 마라. 행복도 중독되면 불행한 자가 된다. 삶은 불행과 더 동행해야 하기에 기쁨을 즐기되 기쁨에 소유되지 마라. 기쁨에 중독되면 너무 가벼운 자가 된다. 삶은 슬픔과 더 동행하기에 사랑을 하되 사랑에 소유되지 마라. 사랑에 중독되면 미움을 적대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니 삶은 미움과 더 동행하기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즐기고 사랑을 하며 불행과 슬픔과 미움과 동행하기를 사랑하셨지만 사랑이 아니었던 그분과 동행. 아, 이 시를 우리 이 자매 밥톡할 때 읽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가 쓴 글이 정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인크리지를 할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렌 키르케가르드가 그래서 육체적인 인간은 자신의 행복이 항상 밖에 있다고 생각하며 밖에서 찾지만 마침내 내면을 볼 때 안에 있는 행복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다. 나는 그가 말하는 행복의 근원인 예수가 나의 안인 것을 발견했기에 삶의 어떠한 불행과 슬픔과 미움과도 동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행복, 기쁨,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플라톤도 자신의 행복의 영혼의 돌봄을 삶의 기술이라 정의했다. 나는 나의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시를 쓰려고 노력한다.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자. 격려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시를 쓸 때 아, 슬프고 괴롭다.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쓰지 않고 슬프고 어려운 것에 대한 현실 이 삶의 액기스가 똥 같을 때도 그래서 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향내나는 예수의 향을 품을 수 있는 삶으로 살자라는 시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F는 뭐냐? Feeling, 느낌이 있는 시. 가장 깊은 진리의 깨달음은 느낌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환호한다. 진리는 깨달음으로 머리로 지속되지 않는다. 진리는 머리로 깨달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깨달음만큼의 잘 맞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느낌 없는 시는 마치 멋있는 마네킹과 같다. 아무리 멋진 마네킹이라 해도 그것과는 관계를 가질 수 없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 저 사진을 마네킹 사진을 붙였어요. 아 마네킹 예쁘죠. 하, 몸매 끝내주죠. 근데 마네킹이랑 관계를 맺을 수는 없죠. 무명 시인이라고 해도 그가 쓴 시가 나에게 찡한 느낌을 준다면 좋은 시인 것이다. 김훈 씨가 자기 책에 이런 걸 썼어요. 김훈은 항구에서 사라져가는 사투리를 보존하고자 시골의 노인들에게 그들의 사투리로 쓴 시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며 칠곡군 양먼명 복성 1위 박금분 할매 88세 아포댁의 시 할매 말 손자 말을 소개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88살 날 할머니가 쓴 시예요. 서울 아들이 양목말 쓰지 말락한다. 할배 말 못 알아듣는다고 양목말 쓰지 말락하다. 어헤이 나도 너거 말 모르겠다. 양목말 할매캉 서울 아들캉 서로 머리 일 웃잡고. 아니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찡하지 않는 참, 그런 사람은 시를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네, 감정이 완전히 소모된 사람이죠. 야, 이런 사투리가 없어진다는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김은혜 글, 여자가 글을 배우면 친정에 편집질해서 시댁을 흉본다고 고자질한다는 이유로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연도 있었다 읽으며 또 한 번 마음이 찡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옛날 노인들은 여자들에게 글을 안 가르쳤냐. 자꾸 글을 읽으면 시댁에 흉보는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이 있는 시, 마음이 찡해지는 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야 이거 북토크가 3부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게 200페이지 책인데 지금 51페이지밖에 안 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G가 딱 끝내는 거죠. G는 뭐야? 하나님 앞에. 그걸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줄여서 God,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절대적 존재이다. 나의 모든 시가 그분에게 드려짐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최고 원리이다. 시작 없는 끝이 없듯이 믿음의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는 시가 써질 수 없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시는 망상이며 무력한 말장난일 뿐이다. 일단 내가 중학교 시절 쓴 망상을 하나님 한글과 영어로 나눠본다. 망상.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손길, 사랑의 길, 억제 못합니다. 주여 인생의 외길, 달리고 싶은 오솔길, 서서 기다리는 어머님의 사랑, 한 달 들고 돌아서서 세상을 이어지는 푸른 까마귀 꼭대기 위에서 우는 까마귀처럼 눈물 없이 우는 세월을 검정색 무지개는 없다지만 사랑 없는 가정은 하늘 위에 걸쳐 있고 힘들어 발을 질질 끌며 내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 시를 중학교 때 썼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없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절대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시는 주여라고 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적 우상과 같은 존재에 혼자 독백을 하는 수준이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가정의 어려운 일을 생각하다가 검정색 무지개는 없다지만 사랑 없는 가정은 하늘 위에 걸쳐 있고 라고 고백하며 힘들어 발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내일을 맞이하곤 했다. 이거를 솔직히 책에도 안쓴 고백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링겔를 꽂고 집에 왔더니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중학교 때 그 어머님이 한국에서 내가 초등학교 때 와서 어머님이 링겔를 꽂고 있을 때 아버님 그 정말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제가 어린 마음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의 시작은 초등학교였고 글을 쓴 건 중학교였지만 망상이죠, 망상. 그래서 망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ABCD EFG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GBS 청취자 또 매일 복음 우리 닥터 바보 유튜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승리하시고요. 또 아무래도 북토크 이제 진짜 내용을 북토크 세 번째 바보 박사의 시 모음집 천상병 앤 소렌 키르크가르드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